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조금 새로운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속을 기준으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사원인데요. 아마 곧 방콕에 오시는 여행자분들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왓 빵남 파시찰런이라는 태국 불교 사원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한국인 여행객보다는 일본인들에게 더 유명한 사원이었는데요. 신비로운 우주 사원? 또는 고양이들이 많은 사원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69m의 대형 불상을 2017년부터 만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2022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20층 빌딩 높이의 거대한 불상이고요. 구리와 금을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해요. 방콕 지역 여러 곳에서 이 불상이 다 보일 만큼 방콕에서 제일 큰 불상이 되었어요. 벌써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이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명한 곳이라서 주차장도 엄청 크네요. Okay, we're here. And then this thing is here. Okay, let's go. 좀 늦게 왔더니 사람이 별로 없네. 이 절도 진짜 오래된 절인데 아유타야 때부터 있던 절이래요. 어떤지 한번 가봅시다. So big. Look at this. Wow. Oh my god, amazing. They've been building since 2017. They just finished. Hello. 외국인 분들만 조금 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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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와, 진짜 이거. 우와. 저 이렇게 큰 불상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요. 와, 진짜. 이게 지금 거대한 게 안 느껴지는데. 와, 너무 크다. 여기가 그 이명은. 와, 진짜 신기하다. 잠깐만. 우주 느낌 나요, 우주. 고양이가 있네. 아이고, 안녕. It's like a wishing. You can wish whatever you want. And don't step on the thing. You're not supposed to step.
Yeah, you have to go over it. This is the main one? I'm not sure. This one, you pour the water? No. You know how to do it? Lik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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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Right? Okay, mom, what number? 5. Okay. You have to do it again. Yep. 19. And you 5. Okay. You want me to read it? No, that's English, right? Wow, it's the goal. What is this one? I take one. Here. 여기는 아티스트 하우스라고 그 저희 근처에 있는데 근처라서 한번 와봤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늦어서 아마 문을 닫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 이 지역은 박루왕 문화를 중심으로 숨겨진 가볼만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방콕을 여러 번 와보셨다면 한 번쯤 이 지역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방콕에 오래 살았지만 오늘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이 박루왕 아티스트 하우스는 반 실라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가족 소유의 200년이 넘은 수상가옥들을 태국의 사업가가 인수하면서 아트 갤러리로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곳이에요. 티크 우드를 사용한 오래된 가옥들이랑 카페, 갤러리, 기념품 가게, 태국 전통 인형극 등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걸어 다녀 볼까요? 하는 것들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해놨네. 진짜 많아. 거기 봐. 진짜 크다. Hey, man. So many. 와, 장난 아니다. 진짜 크다. 와, 이게 뭐야? 저 안에 또 뭐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해놨구나. 진짜 독특한 분위기예요. 근처에 오면은 여기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빗. 코빗. 오 마이 갓, so many fish. Peacefully. I cannot believe it. Peacefully. Isn't it too many? No, there's a lot in here. Oh my god. I think I've seen more. 와, 이건 뭐 그냥 물반 고기반이네. 이 바로 대박. 여기서 보면은 저기 아까 봤던 그 템플 불상 여기서도 보여. 멀리서 보인다. 오늘 날씨가 좀 덜 덥고 지금 한 5시 정도 돼가지고 그래도 걸을만한 시원하게 걸을만해요. 근데 많이 문을 닫았네.
커피 한잔 마셔도 좋겠다. 아 근데 물고기가 너무 저기 빠지면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많다. 와 식당도 있고. 얘네가 사람이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계속 따라와요. 아~ So many fish.